좋아. 넌 조랑말을 만들어줄게, 호기네. 넌 뭘 만들어줄까? 그렇지. 난 용이 좋겠어. 아, 용을 원한다고? 좋았어. 내가 걸작을 만들어볼게. 오케이, 반드시로 출동이다. 배달 임무잖아. 용은 나중에 볼게, 샛별아. 안녕. 좋았어요, 사령관님. 어디로 갈까요? 빨리 출동하고 싶어요. 좋았어. 하늘아, 호기한테 정보를 말해줘. 안녕, 호기. 오늘은 장자재란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중국에서 가장 멋진 곳 중 하나지. 우와! 빨리 가보고 싶은걸! 잘됐다. 옌옌이란 친구도 널 보고 싶어 하거든. 뭘 주문했냐면? 바로 비단 복주머니야! 짠! 짜라짠! 제작 완성! 됐어! 그럼 다녀올게! 이제 위치로 가서 출동 준비를 하렴, 호기! 호기 팩도 출동 준비! 많이 시들었구나. 할아버지가 어릴 때 심은 나무인데 언제나 정성껏 보살폈단다. 근데 이번 여름은 너무 건조했어. 비가 와야 할 텐데.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주문한 게 있거든요. 택배했습니다. 야호! 왔나 봐요.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안녕, 호기. 안녕, 옌옌. 이건 네 택배야. 알았어, 호기팬. 네가 택배를 전해줘. 우와, 고마워, 호기팬. 내 붓다이 완벽해. 붓다이? 이건 푸라는 글자인데 복이란 뜻이야. 이렇게 작은 주머니를 따이라고 하고. 아, 그래서 복주머니구나. 근데 붓다이는 왜 필요한 거야? 이 풋다이에 대추를 넣어서 장자재의 황룡동굴에 사는 노란색 용한테 선물로 주고 소원을 빌 거야. 우리 대추나무에 비를 내려달라고 말이야. 사실 용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단다. 그냥 전해져온 얘기지. 하지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황룡동굴에 가서 소원을 빌었다고 해. 그럼 저도 옌옌이랑 같이 갈게요. 다녀오렴. 예? 슈퍼윙스랑 꼭 같이 다녀야 한다, 옌옌. 노란색 용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렇다면 나도 소원을 빌어야지. 거의 다 왔어, 호기. 이제 저 강만 건너면 돼. 짜잔! 골든보이 지롱! 골든보이? 함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멈춰라! 호기, 너 괜찮아? 내 이름은 골든보이. 소원을 비는 데엔 내가 더 선수지. 그럼 난 실례할게. 용한테 소원을 빌러 가야 해서. 잘 있어, 슈퍼 느림보. 이런, 날아가 버렸어. 골든보이를 막지 못하면 난 소원을 빌 수 없게 돼. 이제 어떡하지? 슈퍼윙스한테 도움을 청해야겠어. 슈퍼윙스?
그래 맞아! 슈퍼펫도 와서 도와줄 거야! 월드비행 본부 나와라! 안녕 호기! 중국 장자재 상황은 어때? 안 좋아요! 골든보이가 절 물레바퀴에 가뒀는데 지금 당장 잡으러 가야 해요! 알았다! 기다리렴 호기! 슈퍼윙스를 보낼게! 하느라! 네! 광속처럼 빠른 슈퍼윙스가 필요하니까 슈퍼윙스 샛별! 그렇다면 샛별 펫도 출동 준비! 슈퍼윙스 출동! 그럼 출발해볼까? 샛별이 와 샛별 펫! 별처럼 반짝이며 출발! 이 친구들이 빨리 와야 할 텐데 어? 저기 샛별이랑 샛별 펫이다! 이젠 문제 없어! 슈퍼윙스와 슈퍼펫! 사건을 해결하러 현장 출동! 내가 꺼내줄게! 슈퍼 지팡이 액션! 슈퍼 지팡이 쭉쭉 늘어나라! 고마워 샛별아! 이제 골든보이를 잡으러 가자! 슈퍼펫! 변신 파워! 포기펫! 파워부스터로 변신! 발사기로 변신! 예! 포탈 발사기 작동 액션! 우와! 정말 거대한 용이 사는 곳처럼 생겼잖아? 우후! 아싸 소원해! 으아! 뜻대로는 안 될걸 골든보이! 뭐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온 거야? 복주머니를 돌려줘! 이거 말이야? 가져가 보시든지! 쫓아가자! 도망쳐봤자 소용없을 거야! 과연 그럴까? 어떻게 구름 속으로 숨어버렸어? 우리 힘만으로는 잡기 힘들겠어. 도와줄 손이 필요해. 손이라고? 그렇지! 좋은 생각이야, 옌옌. 샛별펫, 홀로 프로젝터로 변신! 홀로그램 손 액션! 이젠 절대로 날 잡을 수 없을 거다! 응? 말도 안 돼! 으아! 따라오지 마! 이 거인손아! 으아! 안 돼! 어디로 가지? 이쪽! 저쪽! 으아! 어디서 이런 손이 나타난 거야? 어? 와! 다음번에 꼭 복수할 거야! 잘 가, 골든보이! 우와! 소원빌 준비됐어, 옌옌? 응, 됐어! 용님, 할아버지 나무가 되살아날 수 있게 비를 내려주세요. 오,
저게 뭐지? 응? 어? 저거 용이잖아! 비가 오고 있어! 용이 소원을 들어줬어요, 할아버지! 내가 로키한테 준 홀로그램 용이야. 내 구조 장비는 소원을 이뤄주지.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응. 안녕, 슈퍼윙! 고맙다! 슈퍼윙스와 슈퍼팻! 임무 완료! 보라의 빙글빙글 얼음 회전! 이리와, 호기! 너도 와서 같이 타자! 좋아! 나도 한번 타볼게! 고마워, 얘들아! 호기, 현재 실로 출동이다! 이거야말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지! 다녀올게! 출동하고 싶어요. 오늘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의욕이 넘치는구나. 하늘아, 호기한테 정보를 말해줘. 오늘 가게 될 곳은 일본의 삿포로야. 재밌고 신나는 것들이 가득한 도시지. 겨울에는 눈축제도 열리고 귀여운 고양이 조각상도 볼 수 있어. 사람들은 이 고양이 조각상이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곤 하지. 그곳에 가서 켄타한테 택배를 전해주면 되는데 눈축제장이 있을 거야. 물건은 켄타 아빠가 주문하셨어. 그게 뭐냐면 바로 거대팽이야! 짠짜라짠! 제작 완성! 됐어! 그럼 다녀올게! 이제 위치로 가서 출동 준비를 하렴, 허기! 허기 팩도 출동 준비! 슈퍼윙스 출동! 눈축제장으로 출발! 네, 아빠. 아, 그래, 켄타. 오늘 경기에 같이 가지 못해서 아쉽구나. 괜찮아요, 아빠. 끝나면 사회자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주신대요. 잘 됐구나. 그리고 아빠가 널 위해 주문한 게 있어. 아마 오늘 경기에 도움이 될 거야. 정말요? 아빠 최고예요. 좋은 시간 보내렴. 이따 봐요. 아빠 끊을게요. 택배 왔습니다. 벌써 왔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난 켄타야. 그래, 알았어, 호기팻. 네가 택배를 전해줘. 오, 고마워. 너 정말 똑똑하구나. 우와, 내가 꼭 원했던 거야. 앞으로 이 팽이 이름은 슈퍼팽이야. 난 조금 이따 이곳에서 열리는 팽이 대회에 참가하거든. 우와, 무지 재밌겠다, 켄타. 주목해주세요. 어? 이제 곧 팽이 대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경기에서 승리를 한 선수가 지난 대회 챔피언과 결승을 치르게 됩니다. 고로 선수와 고로의 팽이, 허리케인과 말이죠. 호기, 혹시 내 파트너가 돼줄래? 나야 영광이지. 그럼 흥미진진한 팽이 돌리기 대회를 시작합니다.
날려주세요! 가라, 슈퍼팽이! 이번 경기 승리팀은 켄타팀입니다! 야호! 2라운드 시작! 됐어! 슈퍼팽이가 이겼어! 슈퍼팽이 팀이 결승에 진출해 고로 선수와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결승전입니다! 과연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 지켜봐 주십시오! 미안하지만 날 이기기는 어려울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슈퍼팽이 회전! 고로! 허리케인 공격!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팽팽한 대결입니다! 콩콩 점프! 공격! 오늘의 주인공! 세 번째 참가자 등장이요! 하하! 어? 골든보이! 안녕 애송이! 놀랐어? 기대하라고! 더 놀라게 해줄게! 근데 날 상대하긴 힘들텐데 무서우면 그냥 물러나든지. 난 물러서지 않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해보자고! 두 선수가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부터 세 명의 결승전을 시작합니다! 안돼! 골든보이 선수 강력합니다! 우승은 바로 내꺼! 우승은 바로 내꺼! 불공평해! 골든보이의 팽이가 다른 팽이들보다 훨씬 더 크잖아! 슈퍼잉스를 부르는 게 좋겠어! 월드비행본부 나와라! 안녕 호기! 팽이 돌리기 대회는 어때? 골든보이가 팽이를 가지고 경기장에 왔는데 다른 팽이들보다 크기가 커요! 큰 팽이가 필요해요! 알았다! 기다리렴 호기! 곧 슈퍼윙스를 보낼게! 하느라! 네! 팽이 대회에 도움을 줄 만한 슈퍼윙스라면 슈퍼윙스 샛별! 그렇다면 샛별 팩도 출동 준비! 슈퍼윙스 출동! 그럼 출발해볼까? 샛별이와 샛뱅켓! 별처럼 반짝이며 출발! 뭐야! 상대도 안 되잖아! 우후! 어예! 어예! 우승은 바로 내 그! 저기 봐! 샛별이랑 샛별 패시야! 이젠 문제없어! 슈퍼윙스와 슈퍼캣! 사건을 해결하러 현장 출동! 잘 왔어 샛별아! 이제 팽이를 만들자! 슈퍼팻! 변신 파워! 호기팻! 거대한 팽이로 변신! 색별팻! 홀로 팽이 발사기로 변신! 대회가 경기장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쯤에서 포기하시지! 팽이를 멈추라고! 내가 그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해? 하하!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골든 회전 시작! 하하!
홀로 그물 액션! 잡았다! 다시 발사! 야! 호기 슈퍼 회전! 야! 우와! 호기의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골든보이가 노레일을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 걸까요? 오! 골든보이가 경기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기를 끝낼 때가 된 것 같은데! 같이 해보자! 허리케인 공격! 슈퍼팽이 가자! 가이드! 이번엔 운이 좋았어! 내년엔 꼭 돌아올 거야! 잘가 골든보이! 안녕! 어떻게 이런 일이? 놀랍게도 켄타와 고로의 팽이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이걸로 올해의 우승자는 두 명입니다. 켄타와 고로! 너희 둘 다 정말 최고야! 내년에는 한 팀으로 뛰어볼까? 아주 좋은 생각이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예! 안녕! 잘 가! 슈퍼윙스와 슈퍼패! 임무 완료! 자, 간다! 잡아보시라고! 가서 버글 낚아채, 얘들아! 멋지게 넣어야 해, 호기! 좋았어! 호기 스핀! 바퀴 액션! 여기서 슛! 오! 오! 어? 이기든 지든 아이스 하키는 정말 재밌다니까. 호기 관제실로 출동이다. 아이스 하키만큼이나 배달도 재밌지. 잘 가. 너 보자. 좋았어요, 사령관님. 오늘은 어떤 곳으로 배달을 갈지 빨리 알고 싶어요. 오늘도 의욕이 넘치는구나. 역시 우리 호기라니까. 하늘아, 호기한테 정보를 말해줘. 오늘은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될 거야. 에펠탑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기념탑이 있는 곳이지. 빅터가 이곳에 사는데 뭘 주문했냐면 바로 아주 특별한 세계일주 보드게임을 주문했지. 짠짜라짠! 제작 완성! 됐어. 그럼 다녀올게. 이제 위치로 가서 출동 준비를 하렴, 호기. 호기 팩토 출동 준비. 슈퍼윙스 출동! 프랑스 파리로 출발! 아직도 세계여행을 계획 중이니? 네, 아빠!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 물건도 주문했어요! 택배했습니다! 야호! 왔나봐요!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파리에 온 걸 환영해, 호기! 여기 네 택배야! 고마워, 호기 호기 팻! 내 세계일주 보드게임이다! 빨리 해보고 싶어! 나랑 같이 해볼래? 그래, 좋아! 아빠도 하고 싶은데 저녁 준비를 해야 해서 게임 재밌게 하렴! 이따 봬요, 아빠!
우와! 여행을 떠나볼까요? 좋아요! 암페크! 암페크는 프랑스어로 완벽하다는 뜻이랍니다.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멋지다! 내시서 게임을 하면 더 재밌을 텐데. 그럼 내가 같이 해주지 뭐. 골든보이? 맞아, 내 이름은 골든보이. 슈퍼윙스보다 게임을 훨씬 잘하는 비행기지. 빅터, 여긴 골든보이야. 몰래 숨어서 여기저기 날 따라다니는 걸 좋아하지. 전혀 아니거든. 네가 따라다니는 거잖아. 자, 얘기는 그만하고 다 같이 세계일주 보드게임을 해보자. 좋아, 내가 이겨주지.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나부터 해볼게. 야, 3이네. 하나, 둘, 셋. 하와이에 도착했군요. 하와이에 왔으니 친구들과 훌라춤을 춰보세요. 아, 훌라 훌라. 네? 호기랑 친구 아니거든요. 제한 시간 3초 남았습니다. 3,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거 하와이로 직접 가야겠다. 게임판을 가져갔어. 아빠, 호기랑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래, 빅터. 호기랑 꼭 같이 다니고 저녁 먹기 전에 와야 한다. 네, 골든보이를 쫓아가자. 호기 스피드! 섬에 있는 모아이 석상의 개수는 모두 합쳐서 1,000개가 넘는데요. 정답입니다. 결승점으로 가주세요. 임무 완료! 정말 재밌었어. 맞아, 재밌었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내가 이긴 거 맞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빅터와 골든보이 공동 우승. 우와, 축하해 골든보이. 공동 우승? 말도 안 돼. 진짜 우승자를 가릴 수 있게 문제 하나만 더 내주세요. 물론 내가 이기겠지만. 좋아요.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문제입니다. 파리에 있는 에펠탑과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 중 뭐가 더 높을까요? 이번에도 일단 날아가야겠는데. 골든보이, 어디 가는 거야? 그야 에펠탑을 가지고 대피라미드로 가야지. 그래야 뭐가 더 높은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우승할 거고. 슈퍼윙스한테 도움을 청해야겠어. 슈퍼윙스? 그래, 맞아. 슈퍼펫도 와서 도와줄 거야. 월드비행본부, 나와라. 게임은 잘하고 있어, 호기. 거기 상황은 어때? 골든보이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이집트로 옮기려 하고 있어요. 골든보이를 막아야 해요. 알았다. 기다리렴, 호기. 곧 슈퍼윙스를 보낼게. 하느라. 네. 추격전을 누구보다 잘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슈퍼윙스 공반장. 그렇다면 홍패도 출동 준비. 슈퍼윙스 출동. 사건 접수 완료! 경찰 비행기 봉반장과 봉패! 사건은 우리가 해결한다! 저기 봉반장이랑 봉패시다! 이젠 문제없어! 슈퍼윙스와 슈퍼펫! 사건을 해결하러 현장 출동! 와줘서 고마워! 그럼 추격전을 시작해볼까? 슈퍼펫! 변신 파워!
호기팬 파워부스터로 변신! 봉팻 탄소 추적 안경으로 변신! 예! 골든보이를 잡으러 가자! 에펠탑이랑 골든보이를 찾았어. 멈춰라! 경찰의 명령이다! 게임 우승자는 바로 나! 내가 이길 거야! 오예! 어허! 오예! 거기서 골든보이! 에펠탑을 되돌려놔! 어?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을걸? 골든 부스터! 발사! 뒤처지고 있어! 봉반장 경찰 테이프 액션! 호기 파워 부스터 스핀! 장기기 파워! 이건 불공평해! 골든 필기 파워! 작전 성공! 대피라미드가 에펠탑보다 더 높아요! 예! 골든보이 우승! 우후후! 어쩌지, 골든보이? 미안하지만 에펠탑이 대피라미드보다 더 높아. 정답! 세계 일주 게임 우승자는 빅터입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피라미드가 더 높다고요! 보세요!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에펠탑이 모래 속에 묻힌 거야. 그래서 피라미드가 더 높아 보이는 거라고. 이 게임 마음에 안 들어. 이건 경찰로서 하는 명령이야. 에펠탑을 원래 있던 곳으로 안전하게 되돌려놔. 알겠어. 빅터, 이제 집에 가자. 슈퍼빙수와 슈퍼패 그리고 골든볼 임무 완료! 공룡시대의 식물 씨앗을 찾아내서 달에서 키우게 되다니 믿어지질 않아. 게다가 황금 열매까지 열리다니 진짜 신기한걸? 황금 열매가 열리는 식물이라면 내가 가져야지. 골든보이니까 반드시 손에 넣고 말겠어. 호기랑 슈퍼펫들이네. 달에는 웬일이야? 황금 열매를 키운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 싶어서 왔지. 진짜 멋지다, 로버. 진정해, 얘들아. 이런. 정말 미안해, 로버. 실수라는 건 알지만 공룡 시대의 식물이라서 씨앗을 다시 구할 수가 없는데 딱 하나뿐이었거든. 좋은 수가 있어. 시간 되돌리기 장치를 이용해보자. 내 조각난 열매를 어디로 가져가는 거지? 우주가 만든 건데 지금 처음 써보는 거야. 이걸로 시간을 돌리면 열매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거야. 빨리 해보자. 효과가 너무 좋았나 봐. 열매가 생각보다 더 과거로 가버렸어. 어디까지 간 걸까? 거기 관제실로 출동이다. 로버, 정말 미안하지만 우린 가봐야 해. 괜찮아, 호기. 배달 잘하고 와. 그럼 나는 달기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
내 소중한 황금 열매가 과거로 갔다면 나도 뒤쫓아 가야겠지? 아?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당장 출동하고 싶어요. 어디로 갈지 목적지만 말씀해 주세요. 좋았어, 호기. 하늘아, 호기한테 정보를 말해줘. 오늘은 몽골로 배달을 가게 될 거야. 몽골에선 공룡뼈와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고 해. 그럼 나도 몽골에 가서 오래된 공룡뼈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건 모르겠지만 오래된 친구는 보게 될 거야. 남바야르가 뭘 주문했냐면 바로 부화기야. 알이 부화할 때까지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장치지. 짠짜란짠. 제작 완성. 됐어. 그럼 다녀올게. 이제 위치로 가서 출동 준비를 하렴, 호기. 호기 팻도 출동 준비! 네가 발견한 알에 무슨 변화라도 있니, 남바야르? 아니요, 아빠. 하지만 변화를 만들어줄 물건이 곧 올 거예요. 택배 왔습니다! 이야! 왔어요!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안녕, 호기!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 고마워, 호기패! 아빠랑 같이 언덕에서 양을 돌보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근데 이런 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무슨 알인지 꼭 알아내고 싶었거든. 나도 궁금한걸. 어서 알을 부화기에 넣어보자. 이야, 공룡이잖아! 공룡은 멸종한 거 아니었어? 지금까진 그랬지. 나 공룡 좋아하는데 모로돌이 이뤄진 것 같아. 모로돌은 몽골어로 꿈이라는 뜻이란다. 안녕, 아기 공룡아. 지금부터 네 이름은 코코야. 마마. 미안해, 코코. 우린 네 엄마가 아니야. 코코를 엄마한테 데려다 주면 좋겠다. 그럼 슈퍼잉스한테 도움을 청하자. 슈퍼잉스? 네, 맞아요. 슈퍼펫도 와서 도와줄 거예요. 월드비행본부, 나와라. 몽골 상황은 어때, 호기? 아주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소개할게요. 코코예요. 와, 설마 진짜 살아있는 아기 공룡이야? 네, 코코 엄마를 찾아주기 위해 과거로 떠나야 해요. 우주의 시간 되돌리기 장치를 사용해도 될까요? 좋았어, 호기. 남바야르와 코코를 달로 데리고 가렴. 슈퍼윙스와 우주도 출동할 거야. 달을 향해 출발! 자, 시간여행자 친구들, 시간 되돌리기 장치가 준비됐으니까 이제 공룡시대로 떠나면 돼. 코코 엄마를 찾으러 가는 거야.
어디 들었지, 코코? 이제 집으로 가자. 슈퍼윙스 시간 여행자들 출발! 우와! 정말 공룡 시대로 온 거야? 어? 우와! 브라키오사우루스야! 이게 다 무슨 소리지? 알게 뭐야? 황금 열매는 계속 찾아보자고. 황금 열매야! 어디 있니? 어, 안 돼! 저기 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압력에 부딪히겠어! 어서 멈추게 해야 해! 아리! 어? 나파야르 나온 코코를 지켜줘! 돈이랑 나는 공룡을 구할게! 어. 어. 슈퍼패! 변신 파워! 호기팬! 파워 장갑으로 변신! 도니팬! 아리팬! 변신! 구명보트! 발사! 보물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어? 뭐 이런.
저건 티렉스잖아. 뭘 찾고 있는 거지? 황금 열매만 아니면 상관없지 뭐. 이리 와. 넌 내 거라고. 이런 로켓 주먹 발사. 잡았다. 어예 어예 해냈지롱. 내가 방금 그렇게 크게 떠든 것 같진 않은데 안 그러니 착한 공룡아. 어? 큰일 났네. 아이 그러니까 이게 좀 공룡 알처럼 생기긴 했지만 오해야 열매라고. 이건 먹는 거야. 볼래? 이렇게. 냠냠냠냠냠. 아! 진정해! 이건 미안이 아니야! 말했잖아! 이건 내 열매라니까! 알이 아니라고! 공룡 말을 할 줄 알면 좋겠는데! 뭐야! 공룡이 더 많아졌잖아! 코코! 너무 서두르지 마, 코코. 걱정 마, 코코. 우리가 엄마를 꼭 찾아줄게. 우리도 약속할게! 방금 소리 들었어? 무슨 소릴까? 땅이 흔들리고 있어. 공룡들이 잔뜩 우리로 몰려오고 있어. 고마워 도니. 저기 봐. 미안해. 겁먹은 공룡들이 절벽 쪽으로 가고 있어. 절벽을 못 건너봐. 공룡들을 구해야 해. 슈퍼팬 변신 파워. 호기팬 파워부스터로 변신. 도니팬 아리팬 변신. 정지 광선도 만들었거든. 하지만 공룡들을 오래 잡아두진 못해. 대신 내가 파워슈트를 가져왔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역시 우주는 최고야.
파워슈트 준비! 너희 나랑 가자. 어서 타. 구조용 그물망으로 변신! 공룡을 구하러 가볼까? 시간 정지 광선 작동! 차단! 시간은 없고, 암튼 저 끈질긴 공룡이 내 열매를 자기 알로 오해하고 있어. 내가 이 열매를 얼마나 힘들게 찾았는데, 이거 내 거라고. 왜 그래, 코코? 코코랑 색깔이 비슷하잖아? 머리 모양이랑 비늘무늬도 그렇고 팔도 똑같이 짧아. 저 티렉스를 진정시킬 방법을 알았어. 후기, 코코를 가까이 데려다 주자. 좋아! 공룡에 대해선 네가 더 잘하니까 가보자. 진정해! 자, 다 왔어. 안녕! 네 아기 맞지? 엄마야. 아기 공룡 코코가 엄마를 만났네! 코코의 물어오더니 이루어졌어. 잘 있어, 코코랑 코코 엄마. 영원히 너희를 기억할게.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정말 좋은 일을 했어, 남바야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슈퍼인스와 슈퍼패! 임무 완료! 나도 같이 가! 여기!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